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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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딴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경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네. 시시한 소설 라브랭이에 불과한 나는 꼼수다. 이런 세계 30위. 에 불과한 오디오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디오 부분 세계 5위에 불과한 그런 방송을 각하에게 헌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죄스럽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다해 최전방 국유사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각하,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두 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각하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카카에게는 괴기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좀 심한데요. 광고야 씨. 아니 근데 정봉주 전 의원님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아 저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예선 탈락할 때. 예선 탈락했다. 뭔가 어린이 웅변대회 느낌이에요. 아니, 그 현장에서 보면요. 막 울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 누가? 아,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지역위원장들이. 불쌍하다고? 350명 모여서 투표하는데. 그때 계보가 딱 나뉘어져 있잖아. 저는 무계보 선언한 지 오래된데. 무계보를 뭘 선언해야. 원래 계보가 없는데. 아 근데 지난번 방송이 95분짜리 아니에요. 네. 아, 네 김용민 미래 교수를 높이 평가하는 게 중간 중간에 이게 재밌는 뭐가 들어가잖아요. 네. 야, 참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정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은 세상에 정봉주밖에 없는 줄 알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일의 정치인. 그런데 김용민 교수 이 95분을 어떻게 됐냐고 막 징얼징얼 거리다가 중간 중간에 김용민 교수가 만들어서 넣은 그 감초 같은. 야, 그거 보고 예술이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대 맞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하다 책 안 산답니다. 이게 다 대책 CM에 들어간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법정 스님 이제 입적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빈소를 찾았어요. 찾아가 가지고 자신이 그 무소유 그를 정말 다를 정도로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 취재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이명박 달았어. 대통령이 저 법정 스님이 좀 편찮 으셔가지고, 이제 와병 중이실 때, 그때 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소유의 내용이 뭐냐면은, 난에 그 너무 집착하던 법정 스님이, 내가 이제 무소유의 정신을 깨우쳐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고, 난을 끊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아니 무소유를 아 이제 뭔지 알아들었어. 아니 무소유를 그 마르고 닳도록 읽으셨다는 분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취재 기자가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 취재 기자한테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잘 몰라서는 얘기다. 카카를 음해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청계재단도
무소유를 읽고 나서 스님이 입적하고 나서 바로 실행한 게 청계재단이에요. 청계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농협 사건 예고했지 않습니까? 예. 농협 전에, 예. 아, 농협은 제가, 이 굉장한 보안 전문가에게, 아, 디테일한 그, 듣기도 했고, 예. 리포트를. 그리고, 내가 기억력이 짧다. 리포트를 날라. 그랬더니 PDF 파일로 엄청난 분량을 제가 이제 그 금융 전산망을 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세히 보냈는지.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 최근에 아주 신선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뭐냐면은 오세훈 무상급식의 원희룡의 엿먹이기. 이거 왜 최근에 그런 기사 보셨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지 않겠다 이런 기사 났습니다. 예. 시장직을 걸지 않겠다. 네, 걸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그 기사 제목하고 그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안 그만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본 가장 고급 엿이에요. 이게 굉장히 거대한 고급 엿인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말이죠. 예. 오세훈 시장이 기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내용을 보면 원희룡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답했다고 원희룡이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일부러 가서 물어본 건데 원희룡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가가지고 시장직 걸 거냐. 이 오프로 물어본 거죠. 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세훈은 그 원희룡이 자기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정치적 욕망도 알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만두면은 원희룡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꼭 그렇다고 말하기보다는 원희룡은 오세훈이 까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너무 얄미워. 그게. 서울시장 한나라 경선 때 원희룡하고 대화해 보신 결과예요, 아니면 그냥 통밥이에요? 아, 요거는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원희룡 입장에서 보기에는 원희룡은 삼선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 삼선 의원이고 국회의원 할 때도 한 수 아래로 봤는데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뭐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위기감도 느끼고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이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만일에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사람들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느낍니다. 근데 원희룡이 그래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꼼수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지난번 한나라당 서울 경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경원 의원한테도 추월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최근에 왜 친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사무총장 그러면서 대표가 되는 승부수까지 던졌는데 김총수님 제가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 텐데 이따가 그 농협하면서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 간단한 건 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서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오세훈도 속내를 말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냥 준비된 답변은 시장직에 걸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공개될지 몰랐죠. 근데 이때 원희룡의 엿에 걸려든 겁니다. 이때 바로 이때 엿에 걸려든 이거를 최고위원회의 때 기자들 다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오세훈을 가장 크게 엿먹이는 방법은 무상급식을 지고 나서 결과를 책임진다고 순교자가 된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계산인데 가장 크게 엿먹인 거는 서울시장 그만두시면 그렇죠. 무상급식 투표를 하거나 무산된 다음에 요걸 전략 먹으면서 계속 서울시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대의 엿입니다. 예. 더 빅엿을 얘기해드릴까요, 제가? 최대의 엿 위에 빅엿이 있는데, 원희룡이 오세훈이 무상급식 졌는데, 한나라당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열심히 돕지 않아서 졌다. 우리가 반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 이게 빅엿이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원희룡
의원이 이제 그걸 듣고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바로 최고회의에서 공식화 해버리는 거죠. 네. 안 그만둬도 된다. 그리고 그럼 사무총장 시절인데 그게? 아니요. 그 며칠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여신에.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지 않을 거면 기자들을 불러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죠. 예. 근데 공식석상에서 지금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경선 때도 나경원 의원이 관두지 않을 거냐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안 했죠. 얼마 전에 서울시위에서 이거 그 대선 출마 연계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대꾸 안 했어요. 기다 아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겨레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만 정치 현장에서 내가 사라진다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기자들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 대선 관련 물어보면 현재로선 주민투표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는 말해요. 현재로선. 그러니까 전라 조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시장직 그만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안 그만둔다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의원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투표율 제고에 나서야 된다. 오히려 완전 여설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시장을 당으로 불러서 직접 설명을 듣고 정리하자. 그만두지 못하게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자가에 기어 올라와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각하 우편 앉아 있다가 장사하지 사흘 만에 네, 대선에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냥 두는 거예요. 예. 순교를 하고 싶은데 인공호흡을 끼로 막 대고 계속 매달려 있어야 돼. 안 끌어 내려주는 거야. 영양 공급도 계속하고 대단한 고급 요술 원희룡 의원이 한 건 했다. 네, 오늘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우리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네. 아, 소개를 안 했구나. 네, 소개를 안 했어요. 네, 우리 이제 방송 중간에 소개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야. 사실 소개 안 다 알아요. 네. 이제 아니요, 나온지 안 나온지 얘기해 줘야 돼요. 나왔어요. 그런데 네. 그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정통 시사 주간지. 정통 시사 주간지. 그럼 저 정동영하고 통하는 그 시사 주간지. 정말 졸라게 썰렁해가지고 진짜 아니 정동영 지지 모임이 정통 아니에요. 아우 정말. 아 그리고 부끄러워. 저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을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아무튼 정 의원님이 이렇게 계속 좀 싸잖아요. 싸다. 싸고 뭐 본인은 대중적이고 친근감 있다 이러는데 싸고 저렴하게 이렇게 옆에서 가니까 저는 괜찮은데 네. 저는 도매로 같이 넘어가도 되는데 네. 저기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 지금 약간 좀 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좋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빨리 해요. 사과. 네. 근데 저기 어디에서 보면 저희가 하는 얘기를 보고 저희 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뭐 급진적이다 좀 뭐 진보적이다 얘기하는데 진보적이지 않고요 중도에 있습니다. 저희 매체는 저희 그 시사저널 선배 중에 저희가 시사저널에 대해서 다 나와서 그러는데 편집국장을 하신 분 중에 소설가 김훈 씨가 계신데요. 아 그렇죠. 저희들은 저기 그분 그 이렇게 성향을 분석해 놓을 때 보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댓글을 조금 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일단, 아는 주진우 기자란 말이죠.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사악하고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유명한 탐정이 됐습니다. 탐정.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지난번 방송을 듣고 네. 빨리 정권 잡아서 국정원 가서 주진우 기자를 스카우트 해주십시오. 이런 댓글도 막 남겨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뭐 이민 가서 탐정해야 돼요. 돈 많이 법니다. 아 그리고 저 김총수님. 네. 아 우리 훌륭한 주진우 기자와 시사인을 더 이상 음해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그 딴지 해킹 당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성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빅엿 뭐 스몰엿 뉴엿 따끈따끈한 엿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해킹 당한 거 하고 지난번에 에피소드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 뭐였죠? 아 우리 그 이
꼼수다. 네. 이 방송 완전 사라졌잖아요. 순위에서. 아. 그거에 대해서 너무들 궁금해 하셔요. 그리고 순위에다, 순위에서 사라진 것을 마치 정봉주 팬카페, 정봉주 미래 권력들 그쪽에 만 명이 몰렸어요, 하루에. 그것 때문에 순위에 사라졌다고 항의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뭐 먹고 삽니까? 아, 그건 정확한 멘트가 아니고요. 네. 어, 딴지. 해킹당한 거 얘기를 간단하게. 아, 그거는 이. 1분 안에 정리해주면. 아, 어. 말만 시키면 길어져갖고. 그거는 제가, 예. 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예. 어, 다음 시간이나. 성명서를 냈다죠? 아, 그거는 그, 저희가 중간에 올려놓은 건데. 각하 예. 때문이고 싶어요. 아, 그거를 누가 이제 내부적 그, 누가 퍼뜨린 건데. 아직, 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농협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농협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2부는 2011년 4월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 사건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방식이 지난 2009년과 올해 있었던 디도스 공격 때와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관여된 초유의 사이버 테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혼란을 조성하는데 비용대 효과면에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슨 의도로 농협 전산망을 공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 북한이 내부 직원의 협조 없이 우리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의 해킹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큰 경제적인 이득이나 안보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은행 가운데 왜 하필 농협이었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 이, 제가 이제 보안 전문가, 그냥, 그, 뭐, 서버 관리자 수준이 아니라, 어, 보안 전문가, 전문가에게 풀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예.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큰 근거가 검찰이 디도스 공격할 때, 어, 사용된 악성 코드와 제작 기법이 비슷하다. 이걸 근거로 하나 들었잖아요. 북한 디도스 공격. 예. 뭐 그 디도스가 북한의 공격인지 아닌지는 차차 하자고요. 그건 여기서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어 그 야 그 전문가 이야기는 악성 코드 제작 기법은 원래 비싸답니다. 원래 비싼 거다. 잘 짜여진 악성 코드가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들 변종을 만들기 때문에 원래 비싼 거기 때문에 원래 비슷한 게 근거가 될 수 없고. 어 근데 사실은 소스만 공개해 주면 그 코드가 뭔지 소스만 공개해주면 원래 게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왜 소스를 공개 안 해주냐? 금방 다 알 수 있는데 이쪽 분야 전문가들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뭐 해킹 시 사용된 뭐 IP 중에 하나가 뭐 디도스 때, 어 북한 디도스 때, 어 북한 이제 확실히 모르나 어쨌든 북한 디도스라고 말해지는 그때 사용된 IP와 똑같고 뭐 맥 어드레스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이 보안 전문가는 리포트를 굉장히 전문 용어를 쓰면서 쓰다가, 어, 이 부분에서 갑자기 우리 쪽 전문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좆도! 이 병신 새끼들 장난하나! 이런 걸 막 썼어요. 중간에 흥분했나봐, 리포트를 쓰다가. 뭐냐면, 간단하게 줄이면 이거야. 어, 해킹 때 사용되는 모든 IP와 맥 어드레스는 인스턴트 식품이다. 어, 이 양반의 표현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다. 그걸 또 썼다는 자체가 그게 가짜라는 증거다, 오히려. 또 썼다는 증거. 그러니까 뭐 북한, 뭐 IP, 북한 그 디도스 공격 때 IP 어드레스가 동일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해커가 그걸 똑같, 자기 IP를 드러내고 병신도 아니고, 어, 여기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어, 저 또 이 병신 새끼들 나온 이야기입니다, 리포터에. 지금 저 에어컨도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어 쭉 여러 가지 이제 제끼고 나서 그래서 뭐 그 암호와 코드 얘기 한참 하는데 그건 못 알아듣겠고 그다음 넘어가지고 어 서버를 파괴했다. 아, 이 대목에서 뒤로 넘어갔어. 이 보안 전문가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일단 서버가 273대였는데 그거를 노트북 한 대로 그 뭐 공격해 가지고 어 다운 시키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런 노트북이 있다면 제발 나를 찾아오. 어 그리고 원격으로 그걸 다 지웠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뭐 복잡하게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제끼고 어려운 일이고 서럭
서록 서버 전체를, 그러니까 삭제 명령을 내려도 멈춘대요. 중간에. 자동으로. 100번 양보해서 다 지웠다. 만약에 서버를 원격으로 네트워크 접속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격으로 지웠다면 유닉스든 엔티든 100% 복구한다. 100%. 만약에 정말 서버가 물리적으로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하드가 지워졌다면 그것은 네트워킹으로 안 되고 내부에서 한 거다. 그것만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복구가 안 되게 지었다면 내부에서 한 것이고 원격으로서 노트북 한 대로 서버 213대를 지었다면 일단 그 노트북을 날 사줘라. 1억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삭제 명령을 내려서 중간에 멈추고 서로 다 지었다 해도 다 복구할 수 있고 100% 복구한다. 100%. 그 양반의 말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100% 복구할 수 있고 1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로 가격도 제시했어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할 거면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바로 복구할 수 있고 100%고 만약에 복구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내부에서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안 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래 내역을 다 지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과가. 거래 내역. 이 양반의 얘기는 은행권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 거래 내역은 절대 지워질 수가 없답니다. 이 뱅킹 시스템은 이미 반세기 동안 발전을 해서 트랜잭션 뭐 시스템인가?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거를 졸라 길게 설명했는데 제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송금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쪽에 돈이 꽂히는 거잖아요. 100원을 이쪽에서 송금을 하면 저쪽에서 100원이 딱 등록되고 이쪽은 100원이 차감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송금하는 중간에 딱 정전이 생겨요. 그래서 저쪽에는 100원이 꽂히고 이쪽에서 안 빠져나갔어. 그럼 양쪽 다 100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 거래는 이 거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중간에 끊기면 롤백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래 취소가 된대요. 중간에 중지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하는 중간에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거래는 삭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취소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체가 안 된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 직전까지의 모든 데이터는 미디어 센터에 백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주기적으로 테이프로 백업이 된다는 거예요. 테이프로.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라는 건 100% 존재한다. 100%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거래 내역, 은행 거래에는 실패와 완료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실패와 완료. 중간이 없대요. 그래서 과거는 반드시 풀 백업돼 있고 시간마다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테이프로도 저장하고 그래서 무조건 복구할 수 있는데 이걸 복구할 수 없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 그래서 한 줄로 그 양반이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은행 거래는 망가질 수가 없다. 절대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없고 조작될 수 있을 뿐이다. 조작될 수 있을 뿐이다. 나왔어 이제 드디어 나왔어. 여기에 네. 본인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 건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이제 검찰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7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다 제끼고 했다고 칩시다. 7개월 동안 존나게 어렵게 그리고 전략이 어렵게 공작을 해가지고 그 공격의 결과가 거래 내역을 지운 거야. 그냥 북한의 비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지 않았던 한 이런 어려운 일을 한 다음에 남한 사람들의 몇 명 거래 내역을 지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 양반의 이제 그 풀 리포트와 결합해보자면 간단한 거죠. 조작해야 될 거래 내역이 있었던 거죠. 조작해야 할 거래 내역이 있었다. 네, 지우는 거는 불가능하다. 절대. 그렇지만 테이블 찾거나 뭐 뒤져가지고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협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알려지면 안 되는 돈을 거래를 했고 그 거래 결과를 조작할 필요가 있었다고 결론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농협도 검찰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뭐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카드 값을 받았을 때, 카드 뭐지? 내역서를 받았을 때, 이거 은행 가서 지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누가 특히 무슨 무슨 모텔 이런 거. 아니 이제 우리 주기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비공개 주기자의 말을 못해. 누구요? 출장 갔을 때 우리는 출장 갔을 때 출장 안 갔는데 서울에서 이럴 때 아니 이런 이런 거예요. 아이고 주기자 인신공개하지 마세요. 그럼 정통 시사 주간지 이름은 뭐라 그랬죠? 아 정말 난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하겠어 오늘 시사 사람. 시사녀. 아, 지난번에 웃다가 쥐가 났는데 이제 목이 다 땡겨. 그런데, 거래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니까, 주위에 네. 있는 그, 이제 소시민들이, 아, 나 융자 받은 거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예,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융자 받은 기록이 좀 없어졌으면. 죄송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근데 거래 내용이 사라졌다? 그냥 딱 그, 지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가려야 할. 네. 정치적 용어가 나오는 거죠. 가려야 할 혹은 위험한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면 그걸 가리고 싶었겠다. 그렇죠. 예, 바로 것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소설이죠. 그렇죠. 소설이죠. 예. 농협 소설. 해킹 사건이 났을 때 처음에 북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자의 소행으로 계속 가고 수사도 진척이 됐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였는데요. 거기에서 북한 얘기로 이렇게 그 결론을 맺습니다. 맺기 전에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북한 얘기를 했죠. 정찰청국 얘기를 또 했고, 뭐 중앙일보에 얘기한 것도 재보선 선거 그 전날이었고요. 일면에 그래서 크게 썼는데, 북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했던 것 아, 이상의 그때 재보궐 선거 와중이었었고 네, 전날이었습니다. 아. 수사 결과 발표되기 전날 중앙일보 일면에 북한 그 정찰총국 소행인 듯 이렇게 해서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북한이 정말 7개월을 준비했으면 어디 국정을 털거나 청와대를 털거나 무슨 그렇죠. 그런 데를 털어야지. 무슨 거래 내역을 삭제하고 그래. 왜 농민들이 이렇게 거래한 내역을 지우려고 했을까요? 농민 봉기를 입어라려고. 아, 그리고 증거를 전혀 못 내놓는데, 네. 뒤에 그 옛날에 우정의 무대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생각나요. 네. 그 뒤에 어머님이 한번 오시면. 엄마가 보고 싶을 네, 때. 네, 그러면 애들이 달려나와서, 국군 장병들이 달려나와서, 뒤에 있는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닌지 알면서도. 이것도 북한이 틀림없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했지? 다른 증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진전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감옥 간 사람도 없죠. 네. 네. 골 때리는 사건인데. 이제 이 우리 각하 정권의 특징을 보면 유형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딱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 농협권도 보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아주 깔끔한 증거들이 안 나오죠. 천안함하고 무척 유사해요. 그렇기도 하고 예.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거래 내역이 지워진 게 결과예요, 최종. 그렇죠. 그렇게 주장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거래 내역을 지우고 싶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꾸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양념으로 말씀드리면 검은 머니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농협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 정가에서 예, 정가에서 예, 이상하게 농협의 전산망은 다른 은행 전산망과 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네.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좀 복잡하다고 얘기하죠. 예. 네. 그리고 구조가. 복잡한 것만큼 이제 안전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BBK 주가 조작 사기 사건 이런 것도 복잡하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제 유사한 사건이 또 뜨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제가, 예. 결론 내리고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소설은 이렇습니다. 저의 소설은 농협과 검찰과 국정원 전문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내역을.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있었기에 그 거래 내역을 삭제하고 싶은데 별다른 방법이 없자.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거래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스니 뭐니 하는 온갖 페인트 모션을 썼으나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미디어 센터나 백업된 테이프에 있는 그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싶었다 살짝. 네. 참고로 저기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은 저기 각하의
고등학교 후배시죠. 그리고 각하하고 관련됐을 리가 없어요. 아니요, 관련됐어요. 근데 각하나 네? 우리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래서 저 이 정권은 종북 정권이다. 네. 그런데 각하뿐만 아니라 우리 나는 꼼수다 이 방송도 북한 없었으면요 존재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순위 5등 안에 올라가는데 여러 그 우리 청취자들이 댓글을 달아온 게 북한에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꼼수의 등수도 사실은 북한의 덕지다. 안 웃겼고요. 예. 안 웃긴 게 웃겨. 정리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검은 돈, 비자금, 뭐 혹은 뭐. 밝히고 싶지 않은 돈, 혹은 뭐 뒷돈, 예. 혹은 뭐 기타 등등으로 부르는 우리가 그런 게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러나 이 농협권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지 혼자 그렇게 했거나 자신해서 서버가 213대가 손잡고 뻗어버렸거나 여하간. 누군가의 거래 내역이 삭제되었다. 예. 아무튼 조작되었다. 네. 삭제라는 표현은 정하지 않고 전문가 얘기로는 조작되었다. 아무튼 그렇게 미워하는 북한이 여기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할 때 그 조작된 데이터의 그 이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선. 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뭐 500원, 1000원을 삭제하진 않았을 것이고. 예. 큰... 이 정도 큰 규모의 사건을 일으켰다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렇다면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하면 나중에 뭐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안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이제 예. 그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예. 과거 데이터 고 해당되는 부분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거죠. BBK 관련했을 때도요. 그 이제 방송 필름 이런 게 이상하게 그때 고 시기 방송 필름만 원본이 없어지는. MBC에서 없어졌죠. 예, 그럼 불가사의한 일이 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필름이 아, 난 정말 잘못했어. 왜 나는 원본으로 존재하지? 그러고 확 자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살해버린 거 어디서 뒤져버린 거야. 결론은 또 나오네요. 각하는 위대하다, 여기서. 각하는 위대하다. 이제, 각하의 이제 큰형님이 위대하고 각하의 초조카가 위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예. 또 재밌는 얘기 있습니까? 오늘 뭡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그 수준이 높고 정통 정치인이다 보니까 수준 높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는, 농담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 탐사 전문, 탐사의 최고봉, 우리 주진우 기자가 좀 추적을 해야 될 내용이다. 아, 재밌는 거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7대 당대표. 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도를 넘는 성적 발언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한 남자의 주인공을 일컬으며 요즘에는 선정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한 장면을 기다려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는 참석 기자들이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발언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박기태 8대 당대표. 박기태 대표는 재보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밤송이는 불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은 스스로 벌어집니다. 기자들 대부분은 때가 되면 출마할지 말지 밝히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표 비서실장인 김효재 의원은 여기자도 있는 가운데서 그 말은 김삿갓이 기생을 유혹할 때 사용한 섹스 어필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정몽준 9대 당대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취재 중인 여기자의 얼굴을 건드렸다가 아니, 성희롱당의 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 본인은 아니었으나 김 기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안상수 10대 당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이라고 비유해 무리를 일으킨 지 나흘 만입니다. 저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실수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준표 11대 당대표.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취재하던 여기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너 맞는 수가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며 하루가 지난 뒤 홍 대표는 결국 여기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홍준표 당대표가 발끈을 해요. 경향신문 여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영수 산하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들어갔다. 그렇죠.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다. 네. 그래서 너 맞을라 이렇게 한 거죠. 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홍준표 당대표 얘기할 때는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홍준표 의원이 전에 보면 남이 화 안 날 때 화내고 남이 화낼 때 화 안 내고 그렇죠. 조금 괴팍스러운 측면은 있어도 당대표가 됐는데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원래 그 양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 그 아주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잘 화를 안 내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평상시 그 뭐 요런 식의 대화 네. 그런 식의 친하게 지내고 예.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뱉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상대 당 의원한테도요 한 두세 살 아래면 바로 말 나요. 뭐 형하고 하자 그러면서 바로 말 놓고 아주 그 스킨십이 좋은 분인데 화를 내요. 그래서 도대체 우재창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의 불법 자금 24억 원이 여기서 이제 이영수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영수란 사람이 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당대회에 들어갔다. 그럼 전당대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영수란 사람은 홍준표를 지난해에도 돕고 그리고 그 서울시장 경선 때도 홍준표 당대표를 도왔고 이번에도 도운 걸 뻔히 한데 그럼 이영수를 통해서 24원이 들어가면 당신이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경향신문 기자가 물은 거죠. 네.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게, 이 뭐, 이 궁금증이 이제 막 그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보니까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어요. 양당이. 그리고 네. 국정조사, 저축은행 국정조사 처리반장이 누구냐면은 그 정두원 의원이에요. 정두원. 정두원 의원. 근데 정두원 의원이 정두원 국정조사 특위장이에요. 그런데 네. 정두원 의원이 이상하게 이 국정조사를 못하게 막 느닷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럼 민주당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지금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하자고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네. 아 이거는 국정조사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느낌이 이제 누구나 다 들고 뭐지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아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윤만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탐사 전문 기자님. 그럼요. 아시는군. 윤만석 MB 카카의 의원 시절에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근데 IBK 캐피탈에 낙하산 감사로 가요. 네. IBK 캐피탈. IBK 캐피탈에 낙하산 감사로 가서. IBK는 기업은행. 예, 네. 기업은행 하나의 캐피탈이죠. 거기에 가서 지금 삼화저축은행으로 도피 중인 브로커 이철수로부터 1억을 받은 것 때문에 최근에 광주지검에 구속이 됩니다. 예. 윤만석이라는 사람이 각하의 보좌관 출신인데 각하의 보좌관 출신이 구속이 돼요. 야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구속이 됐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다. 예. 그래 봤더니 이제 이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 이코티라고 삼화저축은행을 장난질 치는데 제일 정점에 있는 기업 사냥 전문회사에 나무 이코티라고. 네. 그 이제 2년 전에 설립이 되고 설립되고 좀 있다가 각하의 처조카 전종화 누구신지 아나요 전종화 씨도? 처조카 사위죠. 처조카 사위죠. 아 예리해. 아 함정을 파는데 바로 바람 걸리시네. 네. 처조카 사위고. 함정을 파셨구나. 아, 아.
그냥 어버이 알파케. 아니요, 지금 심도 있어요. 근데 초조카 사위인데, 예. 아 이거 이제 이거 터지는 거예요. 예. 초조카 사위인데 누구의 사위냐면 이상은 아 다스. 다스. 아 다스와 연결됩니다 이거. 카카의 하여 같은 저 이제 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 가족에 넘치는. 그렇죠. 자기 아들. 네. 그다음에 친조카 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조카의 사위. 그러니까 자기 형의 딸의 사위는 별로 못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데요. 감동.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뜻을 알 수 없는 가족 사람. 전종환 씨가 누구냐면 다스 이상은 딸의 사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인 거예요. 이상은에. 네. 네. 근데 이상은 씨는 다스의 명목상 소유주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날 모든 국민들 우린 절대 아니라 그러지만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는 각하다. 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국민들이 주장하길래 우리가 그걸 네.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방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상은 각하 형인 이상은 별로 돈이 없는 거예요. 아. 다스가 뭐 일각에서는 몇천억 자산 네. 혹은 일각에서는 조 단위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진 분이 저기 이상은 네. 형님하고 예. 그 최대 지주가 김재정 그 김재정 씨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재정 씨 와이프한테 넘어갔지만 김재정 씨도 돈이 없어서 그 여러 군데에서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렇죠. 이사 다니고 몇백만 그랬었습니다. 몇백만 원 돈을 못 빌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랬었어요. 네. 에리카 김 씨의 그러니까 다스의 소유주인데 네. 양쪽 다 이상 아, 다스의 실소유자 소유주 이전에 네. 명목상 소유주 이전에 도곡동 땅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억짜리 땅 소유주인데 신용불량자였었어요 그때. 지금 저기 다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조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예. 객관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도 그런데 그랬었습니다. 에리카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재정 씨는 어떻게 허름해서 집사나 네.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김재정 씨는 처남 다스의 네. 돌아가신 예, 네. 돌아가신 다스의 절반 소유주라고 주장되고 있었던 네. 저 허름한 오빠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뭐 처남이야 그런데 처남이 왜 이렇게 허름해 집사 같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대충해서 넘어갔다는 그 에리카 김 누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이코티라고 하는 이 나무 이코티 기억해둬야 됩니다. 간단해 나무. 이제 검사한 분이셨구나. 네. 아, 네. 나무 이코티가 설립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2년 전에 이상은 씨의 사위. 네. 그러니까 각하의 초조카 사위. 네. 이상은 씨는 각하의 형님입니다. 형님이죠. 네,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전종화 씨를 영입을 하고 아, 이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전종화 씨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망합니다. 무슨 디자 어쩌고저쩌고 사업하는데 망하는데 망한 사람을 이 나무 이코티에서 영입을 해요. 그런데 네. 영입을 하자마자 8일 만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명함 파기도 전에 8일 만에 이름도 이제 이거 엄청 시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시모텍. 예. 시모텍 큰 회사잖아요. 시모텍은 코스닥 업체죠. 나무 이코티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네. 그런데 시모텍을 얼마를 주고 인수하냐면 300억을 주고 인수해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초조카 사이 전종화가 들어오자마자 8일 만에 시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300억에 인수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5천만 원짜리가 300억을 어떻게 이 충당을 했을까 봤더니 사채 시장에서 50억을 빌려서 50억을 받고 그리고 10%가 넘는 지분을 인수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시모텍에 있는 돈으로 마지막에 250억을 다시 그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사채 시장에서 50억 땡기고 나중에 결국 시모텍 돈으로 다시 시모텍의 지분을 사는 이런 아주 희한한 재테크의 달인.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재테크의 달인. 그래서 시모텍을 인수하는데 이 시모텍이란 회사가 15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말도 어려워요. 무슨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거를 발행을 하는데 BW 네, 네. BW죠. 네.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이제 사채를 빌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그 150억을 발행을 하는데 IBK 캐피탈에서 50억을 사줍니다. 그 IB 캐피탈은 아까 얘기했던 누구였었죠? 윤만진. 윤
윤만석이요? 윤만석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낙하산으로 간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과 각하의 보좌관과 각하 초조카 사이와 그렇죠. 초조카 사이와 예. 그거 그 이렇게 엮여 가지고 지금 거대한 회사를 하나 먹고 그렇죠. 하나 먹고 그리고 대출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모텍을 인수를 한 다음에 네. 인수하니까 이제 나무 이코트가 곧 그 시모텍이 되는 거예요. 옛날 수법과 똑같습니다. LK가 곧 BBK고 BBK가 곧 LK인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각하의 이런 그 금융 재테크 기법을 초조카 사이가 그대로 쫓아갑니다. 아, 훌륭한데요. 예, 그래서 나무 이코트 자, 중간 정리하면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렵습니다. 나무 이코트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코스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시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300억을 주고 인수하는데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듭니다. 네. 그리고 나무 이코트의 대표이사는 각하의 초조카사인 전종화. 네. 그리고 시모텍을 인수하자마자 시모텍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150억을 사채를 빌리는데 그 150억 사채를 빌리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IBK 윤만석 보좌관이 감사로 있는 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거기 IBK 그 사람 캐피탈 사람을 불러갖고 시모텍에서 발행한 BW 50억을 사들여라. 네. 이걸 사들여라 그래갖고 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데 아 이게 수법이 정말 그 기가 막힌 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종화 대표는 나무 이코트를 그만둡니다. 아. 각하도 BBK가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둬요. 네. 그럼 나는 관계없다. 김경준이 혼자 한 거다. 여기서도 나무 이코트에서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누가 뒤집어 썼습니까, 지금? 아, 뒤집어 쓴 사람 자살했죠, 작년에. 네. 아. 시모틱의 예. 전 대표는 사살. 아, 그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 이거, 그거 추적하다 보니까 뭐 복잡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무 이코트가 시모텍 인수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회사를 인수하는데 제이콤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요. 네. 제이콤이야.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두 개 회사를 인수합니다. 5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자기 돈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들어간 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각하의 보좌관 출신이 가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50억을 그쪽에 그 사라고 하고 네. 제이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나옵니다. 제이콤이라는 회사가. 그 제이콤이라는 회사가 회사를 230억을 줘 또 사요. 나무 이코티가. 그 나무 이코티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있는 회사가 시모텍을 사고 또 제이콤이라는 회사를 삽니다. 그 제이콤은 도대체 뭐냐? 바로 이 제이콤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군요. 예, 그리고 이 매입하기 바로 직전에 매입 그냥 제이콤이 매입하기 바로 직전에 나무 이코티의 대표회사도 그만두고 또 시모텍 대표로 갑니다. 전종화 네. 네. 초조카 사이가 그리고 요 사건이 또 터지기 바로 직전에 또 이 그 시모텍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근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시모텍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IB 캐피탈에서 50억을 사들여요. 아. 근데 그만뒀는데, 그럼 영향력도 없는데, 도대체 그 윤만석이라고 하는 보좌관은 왜 그 자기 그 대통령 초조카 사이가 이제 없는데, 왜 그 회사에 이 BW 50억을 또 사줬냐? 사줬냐? 봤더니 그만두고 딱 20일 뒤에 사줘요. 4월 7일에 그만뒀는데 4월 28일에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네, 저축은행을 하나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 제이콤이 삼화 저축은행을 매입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이제 실패를 하냐면 이 윤만석이 IB 캐피탈 직원을 불러서 제이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삼화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주가를 계산을 해서 네. 200억을 융자를 해줘라.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사지도 않았는데 살 예. 돈을 줘라. 그러니까 저기 멀리 땅이 있었는데 저 땅 살 테니까 융자해 주시고 그럼 은행 가서 그 얘기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가계약을 맺은 것도 그 아니고. 그 땅을 가지고 온 다음에 담보를 제출해 돈을 제출해 주죠. 그렇죠. 보통은. 아니 그 가계 이제 뭐 가계약을 치고 네. 계약금 10% 치고 이제 돈을 그 땡기는 게 있죠. 그런 게 무슨 뭡니까 그. 그 BF라고 비즈니스 파이낸싱 한다고 뭔지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저 삼화저축을 내가 살 터이니
200억을 융자를 해줘라. IB캐피탈. 네. 그리고 윤만석 전 각하의 보좌관이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이거 융자 잘못했다가 냄새가 난 거죠. 아직 사지도 않은 사마저축을 담보로 해서 200억을 대출을 하자고 하니 나 그거 대출 못 해주겠어. 당연하죠. 그래서 불발로 끝나요. 그러면서 사마저축 인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짜리로 시작해서 그렇죠. 시작해서 사마저축은행을 매입하려고 했네요. 예, 사마저축은행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윤만석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껴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 각하의 초조카 사위인 이상은의 사위인 전종화 씨가 껴있는 거죠. 조카 사위. 아. 예, 조카 사위. 그 사건이 저기, 그렇게 연결된 거군요. 네네. 네. 전종화 씨가 사마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추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대통령 조카 사위라는 그 뭐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코스닥이나 다른 데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 시무텍 전 사장은 자살까지 이르게 했으니까요. 회사를 다 망가뜨리고.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사마저축은행 사건이 그 금융조사부에 이렇게 배당이 돼 있는데요. 신삼길이라는 사마저축은행 그 행장이 그 종로에서 금 파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금땡이를 파는데. 아, 또 디테일 나오시겠네. 금괴를, 금매이라는 게 그, 우리가 돌반지에도 쓰지만 공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공업용으로 쓸 때는 부가가치세를 11%인지 13%인지 그걸 환급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치품이 아니니까 산업용으로 쓰니까 조금 깎아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그 빌미로 해서 그 돌반지를 팔면서 돈을 벌었는데 신삼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거의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때 밝혀진 것만 해도 뭐 3천억, 4천억 원대였습니다. 원래 금이라는 게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그 수사를 했는데 모든 그 금괴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그 금장사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 신삼길만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벌금 150억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게 구속사유여가지고 그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어요. 모든 일이 도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신삼길이라는 사람은 잘 있어요. 있고 도피 중에서 현재는 구속 중이죠. 현재는 구속됐습니다. 현재는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도피 중인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했던 게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요.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회이사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양아들이라는 곽승준 씨 이름 계속 나왔었죠. 곽승준. 그리고 예. 이웅열 회장, 코오롱 회장하고 계속 만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구속되기 몇 시간 전에 밥을 먹은 사람이 박지만 씨였어요. 박지만 씨하고 임백천 씨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58년 개띠 모임에 거의. 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명수배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마저축은행을 그 도망다니면서 사마저축은행을 대통령 조카사위한테 넘기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마저축은행에서 골프단을 만들어가지고 골프선수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같이 골프치고 여자 골프선수들 데려다가 술 먹고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신삼길이 대통령 조카사위한테 이 저축은행을 뭐 얻어 잡수십시오. 이렇게 상납이 아니라 그냥 진상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다 했는데 이 수배범이 노력을 하는데 검찰에선 자꾸 팔짱 끼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사건이 지금 부산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 그다음에 사마저축은행 사건이 있는데 사마저축은행이 서울에 있었고요. 규모도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거고 정권 실세들하고도 가장 그 크게 그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이트로 그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정 의원님께서 하나를 짚었는데 한 대목만 보더라도 지금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지금 계속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을 하나 저축은행 하나 장만하시려고 했구나. 예,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아주 깊은 꼼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BBK 때 한번 겪었던. 그렇죠. 그것의 그 저축은행판. 예. 인데. 그러니까 BBK 흐름과 똑같은 게
BBK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봉주와 주진우가 금방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 근데 이걸 그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나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태면 나무이코티가 시모텍을 인수하는데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제3의 그 회사를 또 통해서 또 인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콤이라 그랬죠? 이게, 이름. 제이콤입니다. 제이콤 회사도 인수하는데 또 제3의 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해요. 네. 그렇게 쓰리 쿠션 기법으로 계속 인수를 하는데 그게 BBK 때하고 너무나 똑같고 전종화 초조카 사이가 네. 그만두고 나면 대형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형 이 회사 돈을 다시 부풀린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박주만 씨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원형으로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데 그럼 나무 이코티가 자본금 5천만 원인데 나무 이코티에는 누가 있었냐. 전종화를 세울 때부터 그 나무 이코티 뒤에는 브로커 이철수 씨가 있었던 거예요. 신삼길 회장의 실질적인 모든 역할을 하고 다니는 브로커 이철수 씨가 명동 사채 돈을 딱 갖고 나무 이코티를 5천만 원짜리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이코티가 움직일 때마다 돈을 싸주는 사람이 이철수고 그 뒤에는 또 신삼길이라고 하는 명회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전종화 씨가 갖고서 행사했을 것으로 민주당에서 추정하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예. 과연 이 오디오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듣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오디오로 들으면 제 목소리와 이 설명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 농담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삼길 사마저축 명예회장이 결국은 이리저리 쿠션 때려갖고 자기 회사를 다시 크게 먹어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브로커 세우고 전종화 씨 세우고 그러다 이제 그게 다 불발로 끝이면서 시모텍 부도났죠. 제이콤 부도났죠. 그다음 김명수라고 하는 제이콤 시모텍 사장이 작년 3월 26일 날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기 하루 전날 3월 25일 날 전종화 씨하고 문자를 주고 받아요. 네. 회사도 다 망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종화 씨가 문자를 보내면서 지금이라도 이 모 씨를 고발하고 자수해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다. 그리고 대답을 냅 이러고 대답을 합니다. 네.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 때 거대한 벽에 붙었군요. 그렇죠. 이번에 보세요. 전당대회 때 친이 비주류라고 하는 홍준표. 네. 친이 비주류라고 하는 홍준표가 출마했는데 친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친박이 네.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유승민 찍을 때 두 번째가 홍준표한테 갔죠. 예, 친박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이영수 돈 24억이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설만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네. 이영수 그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은 사마저축과 사마저축 신삼길과 무척 가깝습니다. 신삼길은 박지만 씨하고 58년 개띠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금전적으로 엮이고 그런 것이 친박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까지는 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번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목을 맬까. 네. 권재진, 이제 우리 정치인의 이 아주 이 그 발달된 후각은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왜 저렇게 목을 맬까? 이게 바로 사마저축은행, 아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사마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이미 다 확보하고 있어요. BBK 자료 확보하고 BBK 수사 진척시키지 않는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황우려 원내대표 친이가 아니죠. 홍준표 친이 아니죠.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원내와 전체 당을 당에 대한 통제권,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놓친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예.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친박 쪽이 예. 어떤 시점에 예. 청와대를 칠 것이다. 혹은 청와대의 아킬레스 건을 치고 청와대와 딜이 들어올 것이다. 예. 그러므로 자신을 방어하자면 법무와 검찰을 쥐고 있어야 된다. 법무와 검찰을 쥐고 있고 여기에서 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친박계도 저축은행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거죠. 어, 서로 걸렸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친박 쪽에서는 청와대 아킬레스건. 친박이라기보다는 박지마. 박근혜, 예, 박근혜 네, 쪽에서는 박근혜, 예, 그쪽에서는 청와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놓쳤죠. 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냐면 최근에 홍준표 당대표가 박희태 의장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한미 FTA 처리해줘라. 그리고 북한 인권법 처리해줘라. 그다음에 의료민영화법 처리해줘라. 이걸 다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결심을 요구합니다. 네. 결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의료민영화법은 한나라당에서조차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홍준표 원내대표는 왜 직권상정을 요구할까? 네.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의료민영화는 홍준표 대표. 네,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왜 민영화를 직권 상정해달라고 박희태 의장에게 요구를 했을까? 그리고 최근에 한나라당 기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기사와 행간을 보면 청와대를 향해서 비판의 칼날을 딱 죽이고 다 납작 엎드립니다. 뭐 거기까지 이해갔어요. 당청 간에 당청 간에 요 바로 전당대회 7월 4일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홍준표 당대표가 되고 유승민 되면서 대단히 한 그 청와대와 각을 세울 것처럼 했지만 청와대 만찬 가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남경필 혼자 얘기했죠. 요즘 남경필 유승민만 그 독야총총 둘이서 둘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의 전체 분위기가 전과는 달리 무척 수긍적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더라. 그것에 칼날이 양날의 검인 양날의 검이 권재진이 쥐고 있고 그 권재진이 쥐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축은행과 은행이라고 하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푹푹 썩어가고 있는 그 비리의 모든 정보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권력형 비리 그 대통령 친인척 게이트 이런 걸 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삼화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여기 등등에는 전체 정치인이 대체로 다 걸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재진을 그렇게 목을 맬 때는 여기에는 그 청와대가 권재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 검찰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을 쥐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 듣기 평가. 이제 나올 두 개의 보기 가운데 2006년 것과 2011년 것은 각각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한나라당은 법무장관 내정 발표를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찬성 의원들은 그런 정치적인 무슨 중립성을 이유로 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강조하면서 2번 한나라당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 코드 인사, 측근 봐주기 인사로 인한 인사 분란은 끝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또 당청회의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합의된 데 대해 대통령 코드 인사만 공식 인정해주는 당청 간담회라니 그분들이 국정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은 민의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권한임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정답입니다. 1번은 2011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2번은 2006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에 임명할 경우 반대를 하겠다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네. 거기에 아 오늘 너무 무척 예리한 분석을 했고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이 방송 듣고 왔고 우리 팬카페 왔고 여기서 얘기를 들을 때 인상이 개그맨인 줄 알았대요. 근데 팬카페 딱 와서 보니까 훈남이거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댓글을 네. 살펴봤는데, 정봉주 의원 칭찬 일색이, 원래 근데 방송 나가자마자 그러면 보통 어떤 댓글 올라오냐면, 정봉주 의원 좀 주기자 말하는데 좀 끊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게 다 주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정봉주 의원이, 팬카페 풀었어. 너무 움직이는 게 너무 보여. 그래서 특히 외모에 대한, 어떻게 외모 관리를 그렇게 잘해서요? 이건 뭐야, 이거는. 자기가 쓴 거야,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어? 이건 뭐야, 이거. 참고로 저는 컴맹입니다, 컴맹. 참. 깜빡이고 얘기 안 했던. 이제 정리하는데, 정치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리한 후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전종화를 근거로 한, 이 삼화저축은행, 그 다음에 나무이코티, 이쪽은, 우리 예리한 주기자가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시간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결국은, 저축은행이 권력형이고, 예. 그리고 하나를 매입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양축이 다 있는 거죠. 매입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매입하려고 하는 사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각하 쪽과 처조카 사위, 조카 사위 쪽, 그러니까 각하 쪽과 사실은 박근혜 쪽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냐 하는 추정이 그렇죠. 이루어져서 그 지금 한나라당 내 평화가 찾아왔고 서로 건들지 않는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고 양쪽의 아킬레스건을 서로 지금 딱 잡고 있는 형국이죠. 그걸 지고 있는 게 바로 권재지 검찰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했다라는 게 오늘의 소설인데 약 3분이면 정리될 것을 이렇게 길게. 그렇죠. 네. 각하의 속은요 넓고 동안 정리했네. 넓고 깊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축은행 이 건 말고 다른 건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걸려 있는 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게이트라는 게 아직 그 이 정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3화가 아니라 이런 게 한 10개, 15개 줄 서 있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하려는 그런 생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데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저희 그 이 꼼스타가 세계 1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시니까. 여기저기 던져주시는구나. 그렇죠. 작가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 저희가 이 소스가 떨어질까 봐 어찌나 많은 소스를 제공해 주시는지. 예. 이게 뭐 우리가 저런 비법도 아니고 너무 많이 주시니까. 아니, 우리가 저런 표현 한번 썼었죠.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M 실장, M 전략 기획 실장 덕분이다. 꼼수가 될 수 있는 것은 M 작가 덕분이다. 네. 오늘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의원님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오늘. 자 그러면은 너무 공부를 많이 갖고 와서 이게 문제야. 그러게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살짝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하죠. 시험 치기 직전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얘기가 네. 아까 그 보좌관 얘기 있잖아요. 네. 보좌관 얘기를 민주당에서 두 명의 의원이 때렸어요. 네. 두 명의 의원이 조용택 의원과 또 어느 한 의원이 때렸는데 전혀 반향이 없죠. 전혀 반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의원 49명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꼼수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제가 정리하면 주진우 기자 앞에서는 수긍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바로 취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수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전종화 주인은 그 이 취재를 해보고 수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무슨 일이냐면 2007년도에 6월달 대정부 질의 때 박영선, 송영길 아주 유능한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BBK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송영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이 모였는데 내일이면 대한민국이 다 뒤집힐 것이다. 내가 대정부 질의를 해서 BBK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 언론이 이것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아이씨 이건 뭐 얘기를 해도 그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고 아이 그러고 확 죽은 거거든요. 근데 10월 달서부터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BBK가 세상에 빚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또 무슨 얘기나 해. 아, 결론은 진짜 깔때기 같아요. 결론은 명쾌하십니다.
저기 저축은행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자 보면 아까 그 대통령 보좌관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어제 한나라당에서 고승덕 의원이 얘기했던 부산 저축은행 신안군 땅을 10배 주고 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선 누가 있으리라고 한나라당 발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그 저축은행 기사나 그 사건이나 다른 사건을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 다섯 명이 중수부로 차출됩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는데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뭐 중수부의 명운을 건 것도 있지만 예. 열심히 파면 그 뒤에 참여정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 있다 이런 그 의도 때문에 뭐 파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후에 했었어요, 보면 우리도. 근데 네. 김혜수라고 저기 청와대 현 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던 김혜수 비서관만 구속되고 나머지가 없는데 그쪽에서 그 진도를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삼화저축은행이고 삼화저축은행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전일저축은행입니다. 거기가 각하의 은혜가 직접 당한 곳이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네. 이게 그 서로 네트워킹으로 딱 돼 있는 거를 분절적으로 얘기를 한 게 삼화저축은행 의 배후를 파보면 전종화가 있다.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해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윤만석이가 IBK 감사로 있으면서 1억 받았다.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러고 뚝 던지고 만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 그래요. 무능해. 씨발. 예. 아이 졸라. 저기 민주당 아니 실제로 이게 완전히 연결돼 있으면서 무척 커다란 사건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각하는 북한 없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네. 북한 가보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국주의자. 근데 네. 한나라당 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라고 뭐 어떤 그걸로 대충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은 말이죠. 아,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그래 무능한 뭐 얍삽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얍삽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다 욕을 해도 그래도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거죠, 이게.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런데 아, 아까 삼화저축은행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 주 기자님. 부산저축은행에 변호사를 맡고, 변호를 맡고 있는 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샅샅이 캐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중수부장 출신이 변호를 맡아갖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 좀 아니, 그 네이버는 나는 검찰에 대해서 얘기 못해. 위대하고 검찰. 두려운 존경하는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해. 검찰을 네. 저기 법과 양심, 각하도 양심이나 그 국민들을 위한 이런 마음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검찰의 법과 양심,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출세와 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나옵니다. 출세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 빨대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네? 정봉주 의원 갑자기 입 다물었어. 검찰 얘기가 나오면 입 다물어 나는. 아니 법원에 가 있는데 왜 검찰을? 저는 검찰에 걸려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러면은. 단지 서버 이야기는 저희가 총정리돼서 예. 간단하게 말하면 농협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데 총정리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죠. 다음 주에 할 게 참 많네요.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우리 김어준 총수를 위해서 메뉴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제 처음으로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문재인 그 이사장이 네. 손학규 대표를 0.5% 앞질렀어요. 제가 뭐 그럴 거라고 이미 2년 전부터 얘기해 왔고. 네. 네. 그럼 이제 지식인의 해안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놀라운. 예, 네. 그 지식인의 해안을 인정해 주는 우리는 대인으로서 풍모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 재밌는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 울산에서 중하위권을 밀리다가 광주에서 뒤집은 거 아니에요? 네. 2007년 그렇죠. 경선 때.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야권은 광주 전남의 분위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척 틀려져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15% 이상이 광주에서 빠졌어요.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 지지율을 문재인 실장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남의 분위기가 언론 기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광주 전남의 지지율이 손학규에서 문재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요. 예. 양자구도 만들어집니다. 양자구도.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유일하게. 예.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후보다.
이긴다 하더라도 박빙이 이길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대선 가면.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게임도 안 되고.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97년도에 집권할 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영남 지역에서 13% 득표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인재 후보가 한 500만 표 가까이 표를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나라당 표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DJP 연합에서 당선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 지역에서 자력으로 25%.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더블로 스코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야권이 집권하는 것에 키는 어디서 쥐고 있냐. 영남의 지지율이 몇 프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무척 궁금하고 거기에서 지지율이 25% 이상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무소속으로 갖고 53%를 얻었고요. 김정길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45%를 득표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 정도 득표를 하면은 영남권 만약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더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 섞인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문재인 후보 꼭 된다는 그런 장담 못하지만. 뭐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제 정치공학적 분석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예. 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2년 전부터. 저 이렇게 봅니다. 정서적인 측면을 보는데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지금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마음 줄 것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 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줘서 그에게 의지해서 그를 통하여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각하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정치가 정말 나한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조차. 선거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혹은 정교하게 훈련되지 않은 그 대중들이 마음 줄 곳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펴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면 내 마음을 줘도 되겠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대단히 직관적이고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면 내가 마음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 문재인 이사장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뭐 각하가 집권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게 각하한테 마음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는 다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김총수가 다르다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건 그 2년 전서부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저는 이제 숟가락 하나 얹혔을 때 김총수가 네. 계속 문재인이다. 뜬다. 뜬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김총수가 나가수 그 평가하면 검색순위 1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실장 혹시 대통령 돼서 자리 잡으면 저도 좀 꼽싸기. 아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이사장은 제가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만나요. 하도 물어보니까 안 만납니다. 아 그리고 여의도 정가 이제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이제 영남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사실 김두관 지사도 좀 두려워해요. 53% 득표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소문이 도냐 하면 문재인 실장이 직접 나오진 않고 김두관 지사를 세워서 도울 것이다. 아, 말도 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 그 꼼수 좀 들어라 그랬더니 꼼수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평론을 하고 앉아 있어. 김용민 교수를 제외한 고성국 박사를 끼워줄까 말까 고민인데 그 제외한 나머지 평론가들은요 전문용어로 바보예요 바보. 오늘 주진우 기자의 활약이 약했지요. 다음 주 두 배의 내공이 발산됩니다. 결국 펼치지 못했던 주진우의 기자 수첩 속 장자연을 농락한 사람들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한 누나가 그 목숨을 던지면서 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요절 복통 폭소 막말, 각하와 그 수하들의 자원 외교의 실상도 공개됩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 당시
엄펜션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 주진우 기자가 엄기영 전 후보를 직접 취재해 공개합니다. 최문순 후보가 지난번에 TV토론 때에서 나와서 천안함 사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현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발언을 해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자원봉사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엄 전 후보님, 곧 주 기자가 전화합니다. 관련해서 이 다른 곳에서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팟캐스트 한 번 더 다운받아 주시고 재생해 주시고. 아, 그 예. 저희가 세계 1위를 해서 받쳐야 되거든요, 가깝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 아무도 몰라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자동 집계하는 방식.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경우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끝까지 들어야 되나요?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지만, 폰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로 듣거나, 하는 방식만 짓게 되고, 저희 서버에서 직접 다운받거나, 딴지에서 직접 받는 것도 안 돼요? 딴지에서 직접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듣는 건 집계가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른 곳이라면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그 외에 뭐 토렌트 굉장히 많잖아요. 토렌트도 있고 한 만 건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루에.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서버가 폭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다 찾아 들어간 거죠. 예. 어쨌든 그 각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 헌정 방송이라는 건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네, 네. 반드시 세계 1위를 만들어서 각각에 바치어야 되겠다는 충정.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캡처 갖고 올려놨는데 네. 오디오 전 그 미국 순위니까 미국 순위가 곧 전 세계 순위죠. 왜냐면 네. 꼼수가 거기 들어가니까 오디오 5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위 해야죠 1위. 네. 네. 5위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죠. 네. 각하에게 5위 따위를 바치다니. 1위를 꼭 받쳐드리겠다는. 저는 제 인생에 5위에 5등 해본 것도 처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정리를 해서 오늘은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잘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자,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말을 많이 했다는 왜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끝.